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라에게 물어보자. 그래! 라라야! 알려줘! 똑똑! 그림남매 안녕? 안녕! 오늘도 라라와 함께 속담 퀴즈 풀어보자. 좋아! 오늘의 속담은 개와 라라라 사이.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아! 응? 뭔데? 알겠다! 뭔데 뭔데? 개와 어린이 사이! 개와 어린이 사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세상에 엄청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래서 맨날 아빠한테 사달라고 쫄았는데 아빠가 안 사주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라라야. 응? 네가 말한 개는 꽃게의 개를 말하는 거야? 강아지의 개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 하는 그 개야. 강아지 개! 그렇네. 그럼 맞을 수 있겠는데? 나 친한 사이로 한 게 더 알 것 같아. 어, 뭔데? 개와 고양이 사이. 개와 고양이 사이? 응. 내 생각에는 개와 고양이랑 엄청 친한 것 같거든. 나는 그럼 개와 강아지 사이로 할게. 그래.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신나게 그려봐요. 좋아. 좋아. 강아지를 어떻게 그릴까? 나처럼 그려봐. 우와, 잘 그린다. 엄청 귀여워. 윤슬아. 응. 윤슬이는 왜 답이 개와 고양이 사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나는 개와 고양이랑 친한 사이 같거든. 그럼 친한 사이를 뜻하는 말인 거지? 응, 맞아. 그럼 우준이는? 개와 강아지는 똑같은 말인데 개는 좀 더 어른이 된 큰 강아지를 말하고 강아지는 좀 작은 강아지를 대부분 말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가족 사이? 가족 간의 사이를 말하는 거 아닐까? 아, 개와 강아지처럼 부모와 자식? 그런 가족 사이를 말하는 건 거지? 맞아, 맞아. 오빠, 응? 근데 오빠가 토끼처럼 그렸어도 그냥 완전 잘 그린다. 그래? 고마운데? 너도 되게 잘 그려. 고마워. 그럼 우준아, 응? 우리 한번 개와 강아지 사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쓸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아빠와 내가 좀 친하면 엄마가 그걸 보고 이야, 무슨 개와 강아지 사이를 보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가족 사이에서도 친하게 지내거나 사이가 좋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럼 윤슬이는?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개와 고양이 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만약에 친구랑 친구가 만약에 막 다투어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때 한 친구가 와서 하이를 해서 같이 친해지면 너네 둘 강아지랑 고양이 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싸우고서도 다시 화해하는 사이좋은 친구들을 볼 때 쓸 수 있다는 거지? 응! 좋아요. 그럼 그림남매, 과연 어떤 정답들을 생각했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번엔 내가 먼저 설명할래. 그래. 그래. 아니, 해? 야. 장난. 짠, 나는 이렇게 그렸어. 강아지가 좀 강아지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개와 강아지 사이처럼 되게 친근하고 가족 같은? 비슷비슷해서 성격이 잘 맞는 친구들을 보고 우와, 너네 개와 강아지 사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했어. 개와 고양이가 서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싸웠을 때 다시 화해하고선 엄청 친하게 지내면 내가 그 친구들에게 너네 개와 고양이 사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오늘도 정말 귀여운 그림들이었어. 고마워.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오늘도 알려줄게. 뾰로롱. 뾰로롱. 오늘의 속담은 개와 원숭이 사이야.
이 속담은 견원지간이라는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야. 서로 원수처럼 사이가 나쁜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 왜 하필 개와 원숭이일까? 이 말은 손오공과 삼장법사로 유명한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해. 자신의 힘과 재주만 믿고 말썽을 부리던 손오공을 막기 위해 옥황상제는 이랑신을 시켜 손오공을 잡아오라고 시켰어. 이랑신은 개들을 풀어 손오공의 부하 원숭이들을 공격했는데 이 장면에서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 실제로 개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기 전 야생에서 살았어. 옛날에는 들개들이 닭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흔했어. 하지만 말이나 소 같은 큰 동물은 공격하기 어려워서 만만하게 보이는 원숭이가 보이면 자주 공격했다고 해. 그러니 개와 원숭이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관계를 보고 개와 원숭이 사이라고 했지. 만약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늘도 작은 일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꼭 개와 원숭이 사이 같아.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으르렁대니 말이야. 라고 말이야. 개와 원숭이 사이였구나. 우리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나빴던 생각을 못했다. 그치? 그래, 앞으로도 개와 원숭이처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 항상 행복하게. 맞아. 오늘의 속담은 개와 원숭이 사이. 몹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뜻.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